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저 오늘 또, 이거 너무 심해요. 근데 오늘 이거 영상을 몇 개월 만에 좀 기분 좋다 싶었는데 또 이게 두고 가셨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레오파드 게코라는 도마뱀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좀 많이 찍었었는데 한 반년 정도 이런 친구들이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안 갖다 주시다가 최근에 또 문득 또 한 마리가 또 이렇게 받게 되었네요. 지금 얼굴이 지금 보시면은 왼쪽도 문제이지만 오른쪽 둘 다 지금 화면상 왼쪽 오른쪽 둘 다 문제인데 오른쪽이 엄청나게 많이 부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병이 주된 원인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이랑 귀랑 입이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선 이런 친구들은 보통 가을철에 갑자기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탈피가 하면서 눈에 있는 껍질이 눈 뒤로 넘어가면서 이런 상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요. 꼬리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뭐 1-2주일은 안 먹고 물만 먹고도 버틸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뼈만 남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먹이를 일절 먹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눈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아프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선 동물병원을 가는 게 맞습니다. 뚝스동물병원을 가야 되고요. 진료받는 이제 수의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취해서 도마뱀 진료받는 곳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눈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핀셋으로 빼거나 그런 적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좀 안 아프고 조금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동물병원, 첫 번째로 동물병원 꼭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밥을 안 먹고 눈 안 뜨기 시작하면 입양한 샵에다가 여쭤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얘가 눈을 못 뜨고 밥을 안 먹는지 환경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눈을 안 뜰 때에는 이런 주사기 같은 거는 이제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수 있죠. 중요수를 구매를 하셔서 눈에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헹궈주거나 씻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눈에 뭐가 들어가면 후후 불어주거나 물로 헹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눈이 아마 염증 또는 눈물로 인해서 굉장히 굳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중요수를 뿌려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살짝 핀셋으로 벌려서 이렇게 정자세로 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살살살 뿌려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안 들어가면은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두 명이서 2인 1조로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불려주고 계속 물을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이물질들이 눈 안에서 굴러다니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얘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이 친구는 치료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이게 가만히 둔다 해서 얘들이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도마뱀 아프다고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와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따라 했을 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정도의 도마뱀 있더라면 입양한 샵에 한번 문의도 가능하겠지만 동물병원도 1차적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 너무 심하다. 요거는 이제 고름이 차 있어서 귀랑 눈 사이에 지금 덩어리가 있는 건데, 와, 이게 보이시나요? 이물질 보이시죠? 이거를 바로 잡아떼는 게 아니라 중류수를 뿌려가지고 좀 불려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서 좀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뿌려놓고 벌려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하시는 게 어려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좀 불린 후에 눈에 있는 이물질만 좀 제거를 해보고요. 입을 벌리면 입 안에도 이물질이 많을 거거든요. 그것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불리는 동안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탈피 껍질이 탈피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끝에가 남아 있습니다. 몸이나 꼬리 이런 데는 벗기기 대체적으로 쉬운데 여기 부분에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바로 벗길 수 있는 친구들은 벗겨도 되는데 안 벗겨지는 아이들은 물을 불려서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 당기시면 벗겨지는데요. 잘 안 벗겨지는 상황에서 계속 하시면 다칠 수 있으니까
잘 안 벗겨진다 싶으면 똑같이 증류수 또는 물을 뿌려서 불린 후에 살살 당겨주면 벗겨집니다. 근데 이걸 안 벗겼을 시에는 이제 성장하면서 살이 찌면 이게 탈비껍질이 쪼아서 다리가 괴사가 일어나고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연락도 많이 오더라고요. 꼬리 끝이 껌먹게 변했어요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탈피껍질이 쪼아서 피가 안 통해서 썩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재생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키우시면서 애정어리게 한 마리 한 마리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물 뿌리자마자 바로 잘 벗겨지는 모습 보이죠? 오랜만에 벗기면 피부가 이렇게 붉어진 거 보이시죠? 제가 살짝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벗기면은 안에 있는 살들이 껍질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물질 좀만 꺼내볼 건데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이물질이 이 눈을 벌리면 바로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바로 있지 않고요. 도마뱀의 눈알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약간 코딱지같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물질이에요. 아이고, 어이고. 얘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물질을 조금 조금씩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한다고 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딱 낫는 게 아니라요. 눈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와, 이 친구 심각합니다. 진짜 꽉 찼어요. 어휴, 이물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 비하면은 돌덩어리처럼 굳지는 않아서 아이고 아이고 아파해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를 해봤다라고 해도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아이고 씨. 아, 내가 더 아프다 진짜. 아유, 이게 나오는 거 봐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입안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살짝 봐야 되고요. 보이시나요? 양 사이드에 눈이랑 연결된 구멍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염증이 나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 이물질이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핀셋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입을 벌리면 안쪽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살살 누르면서 이물질을 짜주는 거예요. 이물질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도 그래도 지금 처음이라 그런 거지 짜다 보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유, 피도 나오네요. 이 정도만 해주시고 병원 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술을 받아야 해요. 피부 조직을 어느 정도 짠다고 해야 되죠. 짠 다음에 안에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있을 건데 그걸 제거하고 또 증류수나 이제 의료용품으로 세척을 한 후에 꿰매고 이제 항생제나 염증이 곪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영양분 보충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 눈병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청결하고 습도와 온도 정확하게 잘 맞춰주는 것인데요. 계절별로 여러분들 관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더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똑같이 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들도 눈이 안 보이니까 사냥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일 거예요. 물론 물은 핥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뚜라미 같은 거는 사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입 주위 있죠. 이 사선으로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친구들이 입을 벌려요. 그럴 때 핀셋으로 또는 손으로 입 안으로 넣어주는 건데요. 이게 친구가 눈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불안해하고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뱉어냈지만 노력하셔서 하루에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하루에 한두 마리씩 꾸준하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을 아예 버리지 않을 때는 좀 안정감을 취해줬다가 먹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물질 빼는 거랑 이제 다리, 그 다음에 꼬리에 있는 탈피껍질 떼는 방법, 그 다음에 가을에 건조해지는 시점에 눈병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도마뱀이나 이제 생물들이 아프면은 첫 번째로는 동물병원에 꼭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계속.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